강현이 형, 이따 갈게요. 숨지 마세요. 네 좋아하는 스튜브 촬영. 여기가 이제 원석이 아니 강현영 방 원석이 방 강현영 방 원석이 방 우리 방 완전 지저분하지. 아니 다 지저분한 게 아니라 뭐가 물건이 뭐야 뭐가 많아 뭐 없는데 먹을 것도 제일 많아. 아 그래 하나씩 먹을래요? 와 이거 딸기가 왜 이렇게 하얀색이에요? 어저께 갔는데 신기해서 샀는데 한국에 저거 팔더라고. 백 딸기 맛있어 원석? 네 달아? 그냥 달고 그러면 안 돼. 그냥 딸기 맛이 있어. 인사드만 먹는 딸기인데 딸기 아닌 것만 나요. 근데 진짜 딸기만 나지 않습니까? 아니 같은 옷이라고 좀 배려해 줬는데. 아니 맛있잖아. 맛있어. 좋아. 많이 먹었어. 야 뭘 많이 먹어볼게. 하나 먹어봐요. 그냥 안 익은 딸기 맛이잖아. 그러니까 딸기 아닌거지. 근데 이게 조금 딱딱한데 그래서 딸기 맛. 근데 형 좀 희한하게 자네요. 왜? 이거를 모포를 더 덮고 잘 수가 없어서. 이게 이런 봐봐, 이게 봐봐, 이게 어디 이게 고속 치는 거지 이게. 맞아요. 형도 근데 이거 형만 사. 이거 덮. 어? 형만 사. 나만 사. 원석이 안 사. 사주실 수 있어. 사는 김에. 나 이제 내일 가니까. 아 원석이가 더 가야 돼. 아 중요한 대사야. 선배 이거 사. 크로스 커피 신발이에요? 네, 낙처를 왔는데 선배님 지금 침대 올라왔어. KK 이니셜까지 다 해주셨어요. 이걸 침대에 딱 올려놨다고요? 네. 아, 뭔가 먹을 거라 이렇게. 왜 그런 선물을 준비하셨어요? 그냥 제 것만 사기 그랬어요. 내 것만 달랑 사기 그랬잖아. 룸메를 요청하신 거예요? 아, 물어보길래 원석이가 제일 그렇게 만만하잖아요. 원정이가 지금 그거예요. 비형? 아니 그 뭐냐 궁이반장. 궁이반장. 성능 사기. 야 윤태현 맨날. 아까 태현이한테 막 장난으로. 감독님이 궁기자부라고 맨날. 야 궁기자부인데 장난. 평소에 막 장난 중간에. 야 너 먹고 나무 들고 가. 아 그거 아니. 근데 로운이 오늘 죽었어 이번에. 원석아 잘하고 있다. 잘하고 있어. 로운이는 약간 쫄 스타일이 아니야 얘가 보니까. 약간 자유로운 영어 같던데? 수줍음이 되게 많으시더라고. 수줍음이 많다고? 네, 엄청 수줍어하시더라고. 처음에 와서 카메라 하면 다 수줍으로 엄청 수줍음의 대명사셨어. 그냥 깨고 있었는데. 네. 머리 역삭하잖아요. 네. 어릴래 그러다가 지금 이제 말 뭐 거의 인사지. 나는 보지도 못했어요. 어? 같은 팀인데 보지도 못해요. 거의 볼 일이 같은... 없지. 나는 걔 연세대 걔 싸우는 애 걔 안 몰라. 아, 연세대에서. 형. 졸기야 졸기. 되게 인싸에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선수님. 뭐요? 인싸 문화에. 인싸요? 요즘에 맨날 인스타 보면은 너무 자주 나오니까 할 게 없어. 핸드폰만 보고 맨날 그런 거 동영상. 또 제보 하나 하셨어요. 그 공사 선생님이 초등학생 가르쳐줬다고. 아 괜찮아. 보여줘. 한번 보여줘. 아 그거는 이렇게 가르쳐. 역시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합니다. 역시 자기가 클럽에서 일침 쳤는데 왜 조금 줄어서 태어나서 클럽을 두 번밖에 안 했어요. 요즘에 그거래요. 저한테 머리 길러서 리프컷 하래. 뭐요? 리프컷? 아 선배님 머리 뭐 할지. 요즘에 인싸들이 MZ 세대들이 하는 머리래. 그래서 언제 보다 듣고 있죠. 리프컷 뭐야? 그 무슨 말이야? 리프컷이라고 살짝 뒷머리 기르면서 이렇게 넘기면서 하는 그런 머리인데. 리프컷? 리프. 리프? 그 이동욱. 아 이동욱. 이동욱. 아. 그런 스타일 머리인데. 그건 너 지금 하고 있는 거야? 그래? 저는 둘이 지금 만들고 있어. 지금 얘하고 나하고 순전히 지금 오키나와 멤버들 지금 다 그 머리 하고 있어. 이거 알지? 그래서 태훈이는 내년에 어떻게 안 돼요? 이제 FA 있으니까 이제 마음 놓는 건가? 그냥 같은 얘기. 돈 받아서 목표가 없어졌어. 뭔 소리야? 보여줄게. 어? 보여줄게. 너 어떻게 할 건데? 네? 근데 더 이상 내 고장난 거 아니야? 아 그래? 아니 고쳤잖아. 근데 저거 고장났다고. 후반기 고친 거야? 아 형 때문에 시작됐잖아. 근데 고장난 거. 왜? 근데 나 그렇게 들려서 처음 오자마자 그 응원 거. 아무리 들어봐도 솔직히 그런 아니야 근데. 너만 안 들리는 거야. 다 그렇게 부르잖아. 그지? 들려 안 들려? 들려 안 솔직히. 진짜 하늘에 맹세코. 원성아 진짜 너 진짜 거짓말한 머리 다 빠진다. 진짜 거짓말하고 진짜 솔직한 머리. 편하게 말해 형은 또. 처음에는 그냥 오 안타 뭐.
근데 다 그렇게 부르잖아. 아니 형 근데 형들도 부르잖아. 형 고장나. 형이 먼저 그렇게 시작해서 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. 아니 어떻게 우안타 호텔 이걸 어떻게 고장나는데 어떻게 그게 근데 그렇게 들렸어 진짜로. 고장나 이렇게. 작년에 그거 아니에요? 김강현 도우미? 맞죠. 강현이 형 선발 때 제가 다쳤잖아요. 맞죠. 내가 형 춤 만들어줬어요. 그런가? 기억이 안 나네. 근데 맞아. 내가 초반에 엄청 못했을 때도 강현이 형만 던질 때 엄청 잘했어요. 그러니까 그게 너 덕분이 아니고 내 덕분이니까. 내가 나서 친 거잖아. 안 되나 봐요. 근데 태호진이 수빈 인정. 수빈 인정이. 수빈 인정인데 수빈 잘해.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너 잘하잖아. 근데 이제 너 올해 5구호만 넘기면 돼? 아 5구호는 세계 초죠. 야 야구장도 작은데 투수는 맨날 투수 때 봐봐. 혼나 온 거 아니에요? 그렇잖아. 야 야구장도 나고 등치 3만 안 돼. 이렇게 치고 있고. 아니 오페스 8 치겠다고. 원성이 몇 승? 14승. 올해 14승 응. 14승 15승 할 것 같아. 그 형 몇 승 할 거예요? 10승. 10승씩 5번만 다. 형 작년에 딱 10승이에요? 13승. 근데 10승을 잡는다고? 어? 형이 더 잘못했죠. 왜? 13승인데 10승을 한다고? WBC에서 던지잖아. WBC에서 2승 정도 하고 한국 시리즈 때 1승 하고 그럼 13승 맞지? 됐지? 아 제가 올해 한국 시리즈 때 작년에 한국 시리즈 때 승을 못했어. 제가 솔직히 정이 형하고 성현이 형한테 가는데 강현이 형한테 좀 부탁해요. 그러니까 걔 맨날 지나다니면서 그러면 지금 세 분 그 말씀하신 거 다 달성하면 연말에 뭐 하나 해요? 오! 오! 너 20승 한다 그래 빨리. 25승 하면 안 돼. 보통 몇 시에 자요? 보통? 10시 반. 10시 반, 11시? 몇 시에 일어나요? 7시 반. 강이 형 똑같이 일어났어. 똑같이? 내가 더 빨리 일어나. 6분 동안 띠, 야 알람 소리 틀어줘 빨리. 이 소리를 못 들어. 우와 깜짝 놀랐어. 야 이거 못하면 좀 심했다. 6분 동안 계속 울려. 내가 잤어. 7시 반에 딱 울렸는데 36분까지 이걸 안 끄고 있어. 출근하고 있어. 그래갖고 불렀고 야 승관아 나와봐. 야 안 일어나. 근데 다 일어났잖아. 근데 제가 그 못 드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. 제가 원래는 이 소리를 이 정도로 해놓는데 아니 조금 줄였습니다. 이게 너무 크면 안 되니까. 아니야 아침에 들으면 이끄러가 더 크다니까. 조용할 때 지금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. 진짜 잠기가 좀 어두워가지고. 아 강현이 편하게 해주나 보네. 그런 거 없네 그냥 선배랑 쓰는데 그냥. 아니 그런 거 없지.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지. 선배지. 본인도 없잖아요. 네? 본인도 없잖아요. 그래. 아 내가 나도 선배랑 쓰고 있구나. 정이 형 아 사랑해요.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편하네요. 정이 형만 좋은 선배가 없지. 저는 성현이 형은 뭐 항상 후배는 편하게 해주니까. 성현이 편하게 해준다고요? 어? 성현이 편하게 해준다고? 모르겠어. 성현이 형 지금 성현이 그냥 죽여놨어요 지금. 아니 우리 근데 파트가 다르니까. 투수한테 잘해줘. 근데 김성현 김강현. 네? 김성현 김강현. 근데 야 나, 나 앞에 있는데 그런 거 없어. 정이 형, 성현이 형. 아니 클래스인데 갑자기 클래스인데 굳이 골라야 된다. 한명 보자면 성현이긴 한데 굳이 한 명을 골라야 되니까. 원래 클래스인 원래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 정도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. 물어가기 시작했다 이제. 김성현 어떻게 보? 쥐가 보이지. 진짜 어려워. 오키나 얘기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. 오키나와 썰 한번 풀까요? 여기 누구 있어요 지금? 승건이. 아 승건이. 승건이요. 그럼 며칠 갔다 온 거야? 19일. 거의 20일. 20일. 아, 저희도 밥을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저희가. 진짜 돌아서면 배고플 날이다. 저희가 한 번씩 스테이하고 선배님 밥 먹었어. 야 나도 선배 대받침하고 뭐 쉬운 거 아니야? 밥을 찢어. 쉬운 거 아니야? 진짜 말 그대로. 일본에 오면서 파티 그랬다면서요. 네 그렇죠. 미국계 파티인데. 네. 일단 연락. 마지막에 그래도 후배들이 티셔츠랑 이거 사줘가지고 케이크랑 해서 해줬어요. 그 입고 사진 찍은 티셔츠를. 맞아요. 해주신. 아, 네. 후배들 준비한 거예요? 네, 후배들이 준비해서.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희끼리 있을 때 모여서 얘기해서 후배들 올 때 저희는 그냥 몰래 가가지고
단체 목소리 사고 선배님이랑 이제 친구 거 선물하시고 사고 케이크 하고 서프라이즈 하고 사진 막 동영상 찍는 거야. 근데 나 너무 싫은 거야. 이렇게 너무 막 손발이 오라는 거야. 동영상 찍고 막 그 등장곡 틀고 등장곡 틀고 케이크 다 갖다 놓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하나 듣고 이제 준비해놓고 호시님이 야 방금 할 얘기가 갑자기 너가 필요하다 갑자기 할 얘기가 있다 이러고 올라오라는 거야. 그래서 방에 갔지. 근데 갑자기 이제 불 다 꺼서 숨 고 약간 느낌이 이상해 할 것 같은 거야. 음식을 챘지. 그럼 갑자기 노래가 나오고 노래 틀면서 이제 케이크 들고 나오더라고. 그런데 나 어떻게 하지 않아? 옷 다 벗었어. 빨리 다 벗었잖아. 너무 민망해서 야 찍지마 찍지마 이러면서 다 벗었어 그냥. 그게 없어요 영상이? 영상 없으니까 사진만 있을까? 그래서 너하고 저희끼리 한 시간 동안 얘기하다가 야 영상 갖고 있어야지. 강현이 앨범 딱 갖고 있어야지. 평생 장착하는 거 오늘도 스토브 벗으려고 그랬네 아깝다. 아까 맨 처음에 도망을 봤죠. 안 씻고 있으면 이상하잖아. 면도 안 했지. 아, 역시 준비된 남자. 나 면도 아예 안 하고 있는데. 애기 수염 남았어. 면도 한 3일에 한 번 하지. 야 하고 싶다 하고 싶다. 그때 하고 싶을 때 좀 아 어떡할까? 아, 해야겠다 하고. 나도 너 때 그랬어. 봐봐 지금 드럽게 나잖아. 여기 나고 볼따구이 난다니까. 전 약간 수달처럼 나요. 처음에 손톱 났을 때 신기해가지고 면도칼로 맨날 이렇게 밀다가 이제 여기만 먼저 나는 거야. 그래갖고 근데 이제 대 다 나. 나도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나. 여기부터 나. 여기부터 나. 점점 두꺼워지는 것 같긴 한데 땄으면 좋겠어요? 아니 아 그거 아니죠? 아니 근데 그거 이때 나 항상 불만 있어. 레이저 저 레이저 할 겁니다. 이렇게 촬영하기 싫어하면서 막상 하면 제일 잘해. 다 잘해! 정희 형, 성현이 형, 형 뭐 제일 싫어하면서 막상 시작하면 제일 잘해. 다 말하면 좋아. 그리고 사실 심심해. 여기서 둘이서 남자 둘이서 있어봐. 운동 끝나고 잠밖에 안 잔다니까. 뭘 말을 해. 뭘 무슨 뭐 말을 따뜻하게 해줄 그런 건 없어. 누우면 자지. 핸드폰 보다가 서로 핸드폰 보다가 자는 거야 그치? 네. 신기한 이제 쇼츠 같은 거 보면 그래 봐봐. 선배 이거 보십시오. 이거밖에 없는 거야 사실. 뭘 할 말이 있어. 우리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진짜. 내일 뭐 할 거예요? 내일 모레? 내일 모레요? 네. 아 계획이 없어요? 네 모레 했어. E.S? E.S 어 CP CP 어 E야? 예 E.G 이거 막 춤추고 봤잖아. 선배님 MBTI 해드렸어요? 나 INTJ였다가 또 하니까 또 E였다가 근데 이게 반 48% 막 이렇게 나와. 다 J랑 확실해요. J는 86% 저 MBTI 김현수 올라가요. 뭔 얘기하냐. 후배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은 그런 거 알 수 있어. 친하게 지내봐. 강현님은 다 안 해요 진짜. 근데 저보다 선배님 덕분에 많이 하고. 그러니까 되게 그런 관심 많더라고요. MG와 인싸 문화에 대해서. 그런 거 맞아야 그냥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되잖아. 그런 거 모르면 꼰대 소리 듣는 거라고. 아니 근데 알아. 나 ENFJ야.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. ENFJ 그럼 알아서 판단해줘. 아 알아야지. 그런 거 다 읽어봐야지 나온 문자. 근데 좀 비싼 거 같아. 정의로운 뭐 이런 거 있잖아. 맞다. 그만 할 일 다 했다. 팬분들한테. 진짜. 저기 있잖아. 누구야? 어? 누구야? 어린 왕자. 봐야지. 어? 형이 가시면 되죠. 어? 형이 가시면 되죠. 내가 왜 가? 너 오태곤에 간다. 프로그램 이름이 오태곤에 간다는데 왜 KK가 가? 바꿔주세요. 오태곤에 간다. 제주도 때도 하시지 않았어? 그때 시작된 거야. 네가 3기 물려받아. 형 이제 은퇴하려고. 한명 남았어 지금. 누구 남았어? 아니 마지막 약간 번외편으로. 감독님만 가라고 어린 왕자. 이게 한다고 하니까. 그리고 왜 그래? 댓글들을 좀 많이 봤단 말이에요. 기대한다. 너 이거 다 돌아야 된다. 그냥 방마다 다 돌아라 하면서 뭐 하면서. 언니만 갔다 와. 바이. 갑니다. 마지막 방이다. 아 진짜요? 여기 옷 벗고 있는데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?